그러니까 은별님이 이런 식이라니까요, 여러분. 아, 진짜. 자기 유리한 부분만 기억해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게 위험한 사람이에요, 이거 진짜로. 근데 이런 분이랑 얘기할 때는 항상 녹음기를 켜고 그 카메라 본 앞에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, 여러분.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걸 해명하려고 이 자리에 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. 여기서 도박은 솔직히 한 거 모르겠고, 근데 확실히 술 아까 전에 술 마시고 싶다고 한 분 인정하시죠? 그 두 번째 남자 인정하죠. 남자 그래서 인정해줘. 은별님이랑 성훈이 여자 좋아하지 안 좋아하세요? 엄청 좋아하죠. 저도 엄청 좋아할 뿐이에요. 네. 근데 저는 헬스장에서 여자 보면은 이러거든요. 아 싫어 정말. 와 진짜. 솔직히 말해서 여자가 막 운동하고 있어 쳐다봐야 안 쳐다봐. 아, 못 쳐다보죠. 나도 안 쳐다보기 좀 그렇죠. 왜냐면 그게 그 자체가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.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... 오히려 몸 좋은 남자분 봐야 돼요. 네. 근데 은별님 어떤 식인지 아세요? 은별님이고 와하님 저예요. 우리 얘기하고 있잖아요. 근데 여기 트레이너 운동하고 있어. 그럼 와하님 그 몇 세트 나왔죠? 몇 세트 나왔죠? 저 좀 더 할 수 있어.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갑자기 힘이 나요. 이건 아까 5개밖에 못했는데? 5개밖에 못했어요, 여러분. 근데 갑자기 그 자리에서 은별님이 자리를 안 비키는 거예요. 진짜인 줄 알잖아! 은별님 그만하세요, 그만하세요, 은별님. 그때 저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계속하는 거예요, 여러분. 아 진짜인 줄 알잖아요. 저 그 동생들이 은별님 방송 볼까봐 살짝 겁나요. 승우님 그렇게 날조만 안 해도 괜찮아요. 네? 날조만? 저는 사실 기반으로 얘기를 한 거고 은별님은 이렇게 수많은 얘기 중에서 약간 단편적인 부분만 얘기하는 거예요, 여러분. 아, 진짜 재수없어. 근데 잠깐, 요거는 한마디 해야겠어요. 저희는 한 번에 붙었으니까 재수가 없었죠. 해명하세요. 진짜인 줄 알잖아요. 아니요, 그냥 은별님 사실 대놓고 보진 않았고요. 아, 누나, 아, 죄송해요. 진짜 봤어요? 아니 찌찌를 봤다고 운동하면서? 아니 안 봤어요. 저 더 이상 은별님에 대해서 해명하지 않겠습니다. 해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해명해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. 근데 은별님이랑 운동하면 되게 재밌어요, 여러분. 어떤 게 재밌나요? 일단은 시선을 차단하는 게 재밌어요. 어떤 시선 차단? 그 운동을 하는데 자꾸 두리번거리면서 남자 트레이너를 찾는 그 시선 차단할 때 그때 희열을 느끼고요. 시선 차단하면 운동 집중도가 상승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본 운동이 시작되는데 그때 열심히 하는 모습에 집중도가 또 떨어지면 또 시선을 어디가 보여야 될지 두리번거리는데 아 걸려야지 열심히 하기 때문에. 그래도 한 명 잘못 걸리면 그 근처에서 운동을 쉬지 않고 계속 한다는 좀 단점이 있는데. 아 해명해 주시겠다고 하지 않았어? 아 해명 포기했어요. 그래서 은별님이랑 운동할 때 되게 재밌어요. 그 여기 투수분들처럼 저도 약간 은별님의 투수가 되는 느낌? 은별님이 그걸 팬다고 하더라고요. 같이 운동하면서 패니까 너무 재밌어요. 오늘 뭐라 했는지 알아요? 운동 끝났는데 아 오늘 아쉽다 힘이 남아도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아 헬스장하러 가실래요? 이거 인정해요 안 해요? 했잖아요 이 말. 그러면서 아 저 그냥 내릴게요 했잖아요. 아 그 세차하러 가실래요 라고 했던 거는 네. 그때 세차했을 때 운동 됐어요 안 됐어요? 10kg짜리 양동이를 들고 가라고 시킬 줄은 몰랐어요. 아 10kg짜리? 은별님이 들고 싶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? 한번 들어볼게 이랬는데 갑자기 카메라 좀 쭉 가세요 여러분. 할 수 있다 더 이러가지고 그거 안 무거우세요 그거? 아 이거 엄청 무거워요. 아 이게 무거운데 제가 무거운 거 대신 들어주고 아... 은별님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거 아... 아니 이거 대체 세차는 어디 운동이에요? 세차? 네. 유산소, 어깨 그 양동이 들면서 하체 휠 닦으면서 허리, 기립근 드라잉 타월 하면서 등 전신 운동이에요. 세차 되게 우습게 보시네. 제가 사실 방송에 와서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제 운동은 사실 헬스로 만든 게 아니고 세차에서 구근살 보이시죠 이거? 이 세차 소질 계속 하시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.
아 진짜 안 믿으시네? 아니 근데 그때 10kg짜리 양동이 때 왜 승호님이 안 채? 그건 저한테 운동이 안 돼요 이랬잖아요. 아 전 10kg짜리 양동이 안 하고 12kg짜리 양동이 들기 때문에 그게 만약 12kg짜리 양동이었으면 제가 했을 텐데 중량이 좀 안 맞으니까. 아니 근데 이제 헷갈렸는데 차산지 얼마나 되셨어요? 차산지 5개월 됐죠. 어 그럼 5개월 만에 만든 거 거예요? 그쵸. 아 그래서 복싱 영화에서 관장님들이 처음 들어오면 걸레질만 시키는 거구나. 그쵸. 기초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. 근데 세차는 기초 체력 플러스 뷰티 바디. 부모님 3대 최대 몇 쳤다 그랬죠? 3대? 네. 680 정도 쳤죠. 그거 세차로 친 거예요 그러면? 세차 하다가 한번 헬스장 가서 한번 쳐보니까 어? 뭐야? 와 근데 농담이 아니라 진짜 헬스장 가서 처음 데드리프트를 했는데 220이 들렸어요. 그 양동이 한 12리터짜리 버킷이 있어요. 그걸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. 아 사실 이건 농담이고 네 세차 하기 전에 사실 헬스장 처음 갔는데 220 들었어요. 그럼 손세차단 직원분들은 엄청나신 분들이었군요. 아 그건 아니죠 또. 세차장에서 일하신 분들은 업으로 삼기 때문에 스트레스로 인해서 근육이 안 크는데 취미로 하는 사람들은 근육이 풍성하게 클 수 있죠. 세차 한 달에 몇 번 해요? 한 달에 꽤 많이 하죠.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하죠. 유산소라면서요? 유산소는 저희 하지 말라 했잖아요.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차는 복합운동이에요. 유산소, 심폐지구력, 근지구력, 근력, 순발력. 순발력은 왜 손가락? 아 왜냐면은 물기를 빨리 순발력 있게 안 제거하면은 물기 자국이 남아요 차에. 그럼 그거 다시 세차해야 돼. 그 다음에 이제 벌레들이 달라붙기 전에 왁스질을 딱 해야지 완벽한 세차가 되는 건데 순발력이 없으면은 벌레들이 달라붙습니다. 맞죠? 인정하죠 이거? 맞아요. 막 미세먼지 엄청 심한 이럴 때 네. 세차하고 제대로 안 닦아 그럼 어떻게 돼? 먼지 다시 막 싹 싸요 그러죠. 그러니까 세차 다시 해야 돼요 여러분. 세차 끝나고 지쳐서 이렇게 있었거든요. 근데 옆에 진짜 큰 차가 있어요. 흰색 그거 차종이 뭐죠? 그 펠리세이드. 아 펠리세이드 엄청 크죠. 그 있는데 그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. 그 차가 크니까. 와 저건 진짜 힘들겠다 했는데 승훈이 옆에서 와 재밌겠다. 은별님이 착각하신 것 같은데. 아 그렇게 얘기했어요. 아 가스라이트. 아 은별님이 약간 리플리 중문인 것 같아요. 은별님이 이렇습니다 여러분. 사과드려. 죄송해요. 미안할지도 해. 아 저한테만 왜 그래요? 작가님한테가 안 그러는데 왜 맨날 저만 가요 거기서? 아 작가님은 닮을 게 없죠. 저는 여기서 그 누구보다 은별님을 존중하는 사람이에요. 그 인정하시죠? 아니요. 저 솔직히 들었어요. 어떤 거? 작가님한테 가서 몰래 그 얘기했다며요. 아 원하나님 은별님 닮은 거 왜 이렇게 재밌죠? 이랬다면서요. 가스레트인데 기억 안 나신 것 같아. 이렇게 얘기했겠죠. 은별님 존중해주는 게 왜 이렇게 재밌죠? 진짜 사람 말은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단어가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아, 갈구는 거, 존중하는 거. 제가 가스라이팅 천재가 돼 있네요, 제가. 아니 은별님은 가스라이팅 천재가 아니고 오해를 하는. 예, 오해를 하는. 그냥 오늘 오해 다 풀렸다고 생각하자 그러면은. 게임을 오해 없어. 나는 나네 나네요 나는 나노요 아나가 스키네 스키요.